배우 조인성이 유튜브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은 법륜스님이 종교를 떠나 평범한 시민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방송으로 구독자가 108만 명에 이른다. 법륜스님은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생방송 중 구독자이기도 한 배우 조인성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화를 나눴다. 조인성은 요즘에는 주인공이 꼭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려고 마음가짐을 바꿨더니 오히려 다작을 하게 돼서 바빠졌다. 최근에 영화를 한 편 찍었고 OTT 드라마 무빙도 찍고 있다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조인성은 증문직설과의 화상 인터뷰를 앞두고 집안을 조금 꾸며봤다고 자랑했는데 활로 2020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기자기한 풍선이 달려있다. 법륜스님은 뭔가 삐까 번쩍해서 술집 간판인 줄 알았다라며 조인성을 짓궂게 놀리기도 했다. 조인성은 절친한 노희경 작가와 함께 법륜스님의 법문을 공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9년에는 법륜스님과 함께 방글라데시 국제고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정리하고 곧 바로 명상을 한다는 조인성은 덜 괴로워졌다라며 마음 공부의 효과를 설명했다. 아래는 관련 명상이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터프 포스트, 케야.